오늘 스피드 종목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면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 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정말 좋은 종목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그 전에 지난주 두 분께서 소개해주신 탑픽 종목들에 대한 리뷰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소마젠인데 네. 수익률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네. 소마젠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명령, 네. 바이오 행정명령 관련해서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요. 이 방송이 끝나고 10월 4일날 11시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면 다음 날 장시각 한 40분 지나서 한 17%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 시에 이 종목 매도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50%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때 무료 방송 시에 매도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매수하시는 것은 권유를 드리지 않고요. 오늘 토픽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만 철저히 지키신다고 하면 내일 제가 이데일리온 무료 방송 때 정확한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매수 타점을 네. 정확히 지키시면은 네. 충분히 내일 수익을 좀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마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탑픽 종목이 선정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저도 저번 네. 주 토픽 종목인 대성에너지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에 나타났는데 네. 저는 여전히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계속 봐도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그 관점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어제도 굉장히 추웠는데 근데 그만큼 네. 뭐 천연가스에 대한 이벤트는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있고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높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주가의 위치적인 면을 봤을 때도 아직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여전히 뭐 주가의 그 매수 관점, 눌림목 관점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눌림목 구간 매수 타점 유효하다라고 언급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다 탑픽 종목이 두 자릿대 수익률을 기록한 만큼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잘 엄선해 오셨을지 너무나도 기대되는데 오늘 종목 먼저 공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심종섭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STX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석유, NG캠 생명과학, 무림페이퍼, 한일단조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이고요. 김시은 팀장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려산업, 한창산업, 랩지노믹스, 파라다이스 이렇게 열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종목이 또 10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궁금하신 점 시청자분들께서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심종섭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STX고요. 기존 사업 및 에너지 물류 기업으로서 성장성을 좀 꾀하고 있고 상반기 매출액은 4,42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29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66%, 그리고 영업이익은 50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114억으로 전년 대비 264% 증가를 했고요. 지난해 흑자 전환 성공 이후에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열사인 PK밸브 앤 엔지니어링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용 밸브를 개발했고 그리고 또 국내 비축 니켈량이 한 70.8% 정도에 불과한데 세계 3대 광산 중 하나인 암바토비 광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지난 그 최근 224일선 돌파 후에 장중에 좀 눌림목을 좀 가졌습니다. 눌림목을 가진 다음에 다시 한번 224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224일선을 정확히 지키면서 지금 현재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4,050원까지 내려갔는데 224일선인 4,000원 선에서 조금 더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224, 4,000원 하향 돌파하는 종가상으로 하향 돌파하는 엥.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가 너무 궁금한데 잠시 시간이 나오면 그때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STX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나요? 네, 로봇 관련주 가져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져왔습니다.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네.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11월 5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라든지 미래 유망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그만큼 4분기 로봇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수급적인 쏠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4분기에는 로봇 ETF가 출시되면서 관심 많이 받는데 기존의 메타버스라든지 항공우주 관련 ETF가 출시가 됐을 때 유동성이 측면에서 굉장히 부각이 많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그만큼 로봇 ETF가 출시가 됐을 때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IRA 관련해가지고 그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자동화 설비라든지 로봇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중기적인 성장성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성장 속도는 점점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에 속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쏠림이 나타났을 때 특히 탄력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선정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심족섭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한국석유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1%가량의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투자 포인트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한국석유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국석유는 OPEC플러스에서 1일 원유 생산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죠. 그리고 코로나 유행 이후 이게 최대 감산폭인데 감산량은 하루 세계 공급량의 한 2% 정도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석유는 상반기 매출액이 3,912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또 90억 그리고 전년 동기로 해서는 매출액은 32.8% 그리고 영업이익은 5.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인해서 리사이클링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상업 생산과 판매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예정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요. 최근 21선을 지지하면서 224선 물량을 계속 체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24선에 13,200원 돌파가 가장 중요한데요. 13,200원 돌파 후에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3,200원 돌파 후 흐름을 좀 체크를 하시고 224일선인 손절가 매수가는 11,500원대 지금 현재 12,100원을 가고 있는데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1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5,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석유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들어봤습니다. 오펙플러스의 감산에 대한 그러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주셨네요.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을 좀 가지고 오신 걸로 보이는데 네, 첫 번째 종목이 어떤 거죠? 두 번째 종목은 고려산업인데요. 네네. 네, 고려산업 같은 경우 주말 사이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네. 관련해가지고 밀이라든지 옥수수 선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관련 이슈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크림반도 이제 테러를 당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네.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 공격에 대한
가능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겠고, 곡물 수출량을 보더라도 일단 뭐 진행을 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전에 뭐 두 달 동안 수출한 부분이 이제 전쟁 이전에 진행했던 한 달 분보다 굉장히 적다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뭐 곡물에 대한 뭐 수출량은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상이 이변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라니냐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연말이라든지 뭐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옥수수 수확량이 가뭄 때문에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인데 특히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옥수수라든지 대두박 같은 거를 이제 들여와가지고 제품 생산에 활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을 비롯한 곡물 관련주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산업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뭐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기 마련이죠. 오늘 고려산업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심종섭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는 엔지캠 생명과학인데요. 엔지캠 생명과학은 최근에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은 미국 보건복지부는 미 제약사인 암젠의 급성 방사선 증후군 치료제인 언플레이트를 4,100억 원 정도 구매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는 대피소를 좀 설치하고 있고요. 폴란드 두다 대통령 역시 핵 전쟁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을 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18이라는 2019년부터 FDA로부터 급성 방사선 증후군 적응증 이상 승인을 받아서 미국 국립보건원 등과 함께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2,300억 정도의 풍부한 현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금리 인상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영업 손실도 20% 정도 감소 추세에 좀 있습니다. 부채도 29.36%로 작년 대비 78% 이상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다가 9월 달 들어가지고 거래량이 조금씩 이렇게 서면서 좀 하락을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21선인 2,560원을 돌파 후에 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매수 포인트라 보고 지금 현재 2,100. 네. 알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이제는 다시금 되돌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이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테마성 종목인데 핵전쟁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물론 뭐 핵전쟁 같은 게 있어서도 안 되고 가능성 굉장히 적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핵전쟁 관련주에 이제 관심이 일단 모이고 있다는 점 한번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쟁 초기부터 있었지만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관련적으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방사능을 해독을 하는 요오드가 관련적으로 이제 구매가 계속적으로 러시아에서 이어지게 되면서 관련 테마주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개 지역 합병 서명하고 이제 러시아가 핵 위협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바이든이 뭐 아마겟돈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긴장감은 크게 고조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 사이 북한 미사일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위협도 이제 더해지고 있다 보니까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핵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연 마리나 인산 아연 그리고 제올라이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제올라이트가 방사능이나 중금속을 이제 효과적으로 해독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실적 같은 면에서도 유의미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 테마성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시세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1,000원 라인 때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박스권 그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여전히 뭐 11선 라인 지지를 하게 되면서 추세적인 뭐 상승. 알겠습니다. 한창산업 테마성 움직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좀 6%가량 밀리면서 깊은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7%까지도 하락세 연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접근해도 유효한 건가요? 네, 저는 아직까지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오늘 뭐 고점 대비해서 약 네. 8%에서 9% 대비 빠졌음에도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 거래는 굉장히 적은 속의 편에 속합니다. 네.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 물량이 남아있다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급등, 뭐 주가의 눌림 현상은 조금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네. 일단 주가의 그 급등한 절반 라인을 훼손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테마성 종목인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과 접근하실 때는 조금 유의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종섭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 종목은 무림페이퍼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폭이 깊은데 주가가 오늘 거래량이 많이 죽으면서 조정을 네. 제대로 좀 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도 제가 가져온 매수가에 이제 근접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림페이퍼는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 포장재 그리고 냉동 보관에 필요한 플라스틱 소재 비닐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소재 비닐은 그 습기와 물에 대한 저항력을 획기적으로 좀 끌어올려서 기존 비닐 포장재를 대체 가능하는 그런 종이 포장재를 만들었습니다. 무림페이퍼는 또 상반기 매출액이 한 6,050억 정도로 전년 대비 15.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84억 원으로 6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이유는 상반기 인쇄용지 평균 단가를 한 23% 정도 인상한 것에 따른 그런 효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 최근에 10월 5일 날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을 주고 있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224일선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져온 것은 매수가 2,600원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21선인 2,380원 그리고 목표가는 3,140원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림페이퍼 급등 후에 현재 구간 한 걸음 쉬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수 대비 뭐 그렇게 많이 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네, 랩지노믹스 가져왔는데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입니다. 네. 일단 뭐 진단키트에서 먼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최대주주 변경 이슈라든지 미국 진출에 대한 뭐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붙을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집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최대주주 변경 이슈가 있는데 1,840억 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서 주당 평균 인수가가 11,000원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11,000원대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환사채도 인수를 하게 되는데 전환가액만 7,800원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7,000원 초반대, 그 7,080원 정도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뭐 인수를 하게 된다면 현금이 없는 기업을 주로 인수를 하는데 랩지노믹스를 비롯한 진단키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많은 자산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뭐 성장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클리어랩을 100% 자회사로 인수할 계획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시장이 진출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특히 진단키트 기업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빠르게 가시화가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오늘 지금 조금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지금 호가 단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지금 접근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전환가액만 7,800원이고 일단 최대주주가 네. 변경이 됐는데 평균 인수가가 11,000원대 라인입니다. 그렇게 됐을 네. 때 일단 뭐 11,000원대 그 이상을 바라보고 이제 주가를 이제 인수를 했다 네. 보니까 충분히 그 이상으로 바라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랩틴하면서 오늘 적금도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변동성이 있는 만큼 그렇게 섣부르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보신 다음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랩틴홈에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심종섭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한일 단조입니다. 오늘 방산주 움직임 조금 있는데 이 종목 아직은 조금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네. 이 종목은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로서 조금 흐름상 오늘 거래량이 많이 죽으면서 움직임이 좀 없습니다. 이거 정부 지정 방위 사업체로서 공군 훈련기인 T-50, 수리온, 단거리 지대지, K-9, 자주포 등을 만드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전기차 관련 제품을 좀 납품하고 있습니다. 중요 차량 등속 조인트 구성 부품인 스파이더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탄일 단조는 자동차 부품하고 방산 부품 사업을 두 가지로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에는 엑셀샤프트와 스핀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엑셀샤프트 시장 점유율은 80%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 224일선을 돌파 후에 조금은 그 흐름이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 지수가 많이 한 47포인트 지금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거래량 많이 줄이면서 오늘은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있는 전고점들의 어떤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가 3,200원대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24일선에 3,090원, 그리고 목표가는 3,5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 단조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스페코나 빅텍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 동반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은 아닌데 좀 순환매가 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시는 건죠? 네, 그렇죠. 어차피 그 같은 테마군에서도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은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일전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파라다이스 가지고 왔는데 7월 이후에 대세적인 상승세 보이면서 9월에 시장 꺾이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눌림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리오프닝 섹터 대비했을 때 실적 개선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상반기에는 적자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게 되면서 실적 베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조정폭이 있긴 있더라도 다른 뭐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견조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인 VIP 비율이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비자 정책이라든지 입국 전에 PCR을 이제 폐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여행 수요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드롭액 같은 경우에도 뭐 전월 대비했을 때 200% 넘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드롭액 같은 경우에는 그 카지노 섹터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중요한 지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3분기 영업이익도 315억 원으로 이제 흑자 전환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긍정적인 실적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항공 노선이 정상화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일본인 관광객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 여행 굉장히 가고 싶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만큼 일본인 분들도 그에 따라서 느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관련해서 뭐 긍정적인 점. 땡!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다이스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의 종목들 10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탑픽 종목 선정해 볼 텐데요. 심종섭 전문가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탑픽 종목은 NG캠 생명과학이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3.59%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거래량을 그렇게 수반하지 않고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매수가 2,300원대에 지금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2,125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1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시고 종가상 손절가인 1,925원이 깨지면 그때 되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뭐 흐름을 보면 절대 깨지는 흐름은 거의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핵무기 사용 관련해서 관련주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 이슈로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
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져왔는데 로봇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조금 눌리긴 했었지만 눌림목박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3,900원 이하에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3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대세적인 시세 라인이 나왔던 29,7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종목 선별하시느라 고생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심종석 전문가,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